이번 회에서는 비동건선 탈모 지루성 두피염을 치유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샴푸 선택 방법과 샴푸 리뷰, 간과하기 쉬운 샴푸 방법, 해결하기 힘들었던 두피 보습과 두피 재생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선이나 지루성 두피염은 샴푸 선정이 중요해요. 샴푸에 따라 단한 번의 사용에도 두피가 완전 뒤집어지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구매하여 쓰고 있는 샴푸를 소개해 드릴게요. 화해등에서 수상한 우수한 제품들로 네 가지 모두 추천할 만한 좋은 제품이지만 나름 비교해 볼게요. 샴푸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전 성분을 조사하여 두피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발 모근을 강화할 수 있는 천연 샴푸를 선택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천연 샴푸는 일반 샴푸보다 거품이 적고 향도 없는 편이고 농도가 묽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두피에 좋으므로 두피 관리가 필요한 분은 천연 샴푸를 추천해요. 좋은 샴푸를 선택하느라 일곱 종류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쓰는 것은 네 가지로 번갈아 쓰고 있어요. 저처럼 여러 개 쓰실 분은 용량이 적은 걸로 쓰심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처음 구매하실 때는 샘플을 구해서 써보고 구매하시면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호호바 티트리 샴푸는 계면활성제가 없는 USDA 인증 천연원료 유기농 샴푸로 끈적임이나 미끈거림 없이 두피 모근을 강화시켜주는 에멀진 느낌의 물은 샴푸랍니다. 두피에는 안정적이고 샴푸 후 두발은 차분히 가라앉는 편이며 거품은 적은 편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현재 3분의 2점 선 시점에 처음보다 더 무른 느낌? 펌핑하면 샴푸가 줄줄 흘러내려 낭비가 심하고 낮은 가성비로 여겨져 재구매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닥터포 헤어 피토테라피 샴푸는 약산성 샴푸로 천연 계면 활성제를 써서 거품도 풍부하고 세정력도 좋고요. 민감성 두피용 샴푸로 두피 정화 및 진정 효과가 있어요. 닥터포 헤어 테라피 샴푸는 제가 가장 무난하게 쓰는 샴푸로 적당한 거품, 두피 안정, 세정력을 두루 만족하는 제품이랍니다.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는 유해 의심 성분 제로인 천연 샴푸로 저자극 각질 용해제가 들어있어 스케일링에 도움이 되며 모근과 모발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는 거품이 많은 편은 아니나 샴푸 후 두피에 청량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반 이상 남았는데 항상 거품이 떠 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찝찝하답니다. 녹차 실감 샴푸액은 전문가 추천을 받은 두피 전용 샴푸로 탈모 방지와 양모 효과로 모근을 강화해주고 풍부한 거품과 드러운 세정력이 개운하고 좋아요. 녹차 실감 샴푸액 중건성은 부드러운 타입으로 리뉴얼되었네요. 샴푸 후 모발의 볼륨감과 약간 뻣뻣함을 느낄 수 있으며 걸쭉한 겔 타입이어서 소량으로 샴푸해도 세정력과 청량감이 좋아요. 유분이 많은 두피에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네 가지 샴푸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두피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깔끔한 세정력과 두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들로 어느 것을 써도 좋을 듯해요. 샴푸의 점도는 녹차 실감 샴푸액이 가장 높고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 닥터포 헤어 피토테라피 샴푸, 호호바 티트리 샴푸 순서랍니다. 샴푸의 거품은 녹차 실감 샴푸액과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가 비슷하고 닥터포 헤어 피토테라피 샴푸, 호호바 티트리 샴푸 순으로 여겨지나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샴푸 종합 만족도에서는 개인적으로 닥터포 헤어 피토테라피 샴푸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녹차 실감형 샴푸액과 로즈마리 스칼프 스케일링 샴푸는 비슷해요. 두세 가지를 번갈아 쓰실 경우 점도만 아니면 네 가지 샴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샴푸는 노폐물이 쌓인 저녁에 하는 것이 좋은데 곰팡이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바로 말리고요. 귀 뒷부분 등 샴푸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건선이나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 두피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2단계 영상에서 만든 에센서로 샴푸 전후 두피 마사지하고 1단계의 두피 스케일링을 반드시 병행합니다. 샴푸가 잘 끝났다 하더라도 두피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심한 건조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피가 당기고 난리죠. 이제 두피 보습과 두피 재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두피 보습과 재생 방법은 동백 오일입니다. 대부분의 오일은 모공을 막지만 동백 오일은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너무 감사하죠. 두피 보습과 재생을 위해 동백 오일을 두피에 바르는 방법은요. 오일을 뾰족병에 담아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끝에 오일을 묻혀 두피에 골고루 마사지해 줍니다. 두피가 완전히 말랐을 때 오일을 바르며 두피 건조 정도에 따라 하루에 한 번에서 수차례 바릅니다. 오일 때문에 따로 샴푸하지 않아도 돼요. 동백 오일의 장점이랍니다. 저는 지상의 최고 오일로 생각되는 동백 오일과의 소중한 만남에 진심으로 감사하답니다. 건선이나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와 체질 관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선과 지루성 두피염의 외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리하는 음식 섭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